앵글이 참 처음으로 장치가 만든 게이 장치인데 변치를 뒤로 잡아당기기 위한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밴드를 했죠. 밴드를 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튜브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자 이럴 때 아니 그러면 여기 5번도 있고 6번도 있는데 끌면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갈거 아니냐. 세 개가 같이 연결되는 앵커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게 왜안 오냐, 이게. 그치? 근데 이게 왜안 오냐면, 이게 더 강하니까. 여기다가, 나도 지금 자세한 이것을 내가 이 그림을 요것만 가준 줄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여기가 뭔가 움직이지 않게 꽉, 좀, 이렇게 수평으로 딱 들어가서 밴드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이렇게 티핑을 치아가 움직일 때 이렇게 바로 안 움직이거든. 먼저 여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막 하거든. 위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의 움직임을 잘 허용을 안한 거야. 티핑이 잘안 되게 하고 그 대신에 7번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7번은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지만 한번 알아두면 필요해.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해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은 거야. 이 사람이 치아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 이렇게 여기를 끌면 무슨지 알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앵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이거를 같이 묶어놔야 되지. 적어도 여기에다가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이렇게 도는 게 어떻게 돼요? 안 돌죠. 여러분 예를 들면 7번에다가 012나 014 약한 와이어를 놓는데 이렇게 3번이랑 해버리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버려. 그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 강한 와이어가 있을 때 그걸 7번에다 해야지 5, 6번이 앵커 같이 힘이 합쳐지는 거야. 이해가죠? 치아 이렇게 돌아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앵커가 돼버렸어. 이걸 뒤로 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잘 돌고 이것이 바디리하게 오는 힘보다 이게 도는 힘이 더 쉬워. 이게 3번은 굉장히 강하거든. 얘는 안 움직이고 얘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앵커리지를 이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은 정지한 그런 뜻이야. 정지한 이런 붙인 거야 이 사람. 좀더센센 앵커 우리말로 지금 센센거센 말뚝 그것을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 그래서 더 강한 게돼 버린 거지. 요게 3번하고 7번하고 단순히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좀 끌면 쉽잖아. 그치? 바딜리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갖다가 끌려고 그러면 힘이 적게 들겠지, 생각해도. 그리고 여기는 5번, 6번을 갖다가 이 밴드를 두개한 다음에, 두 개를 여기다가 납착을 해가지고 같이 솔더링 해가지고 하니까 강하게 딱 붙어버리지 돌지 않겠지 얘가. 그리고 당연히 끌면은 얘가 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티핑이 티피라는 거 팁이라는 게 기울어진 걸 이게 팁 기울다 그게 팁이야. 기울다. 뭐 무슨 팁뭐할 때도 쓰지만 동사로 쓰면 기울다라는 게 팁이에요. 이렇게 하면 훨씬 이게 앵커가 되고 이게 오히려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가 되겠지. 얘가 움직이겠지. 그래서 항상 치아는 절대적인 앵커리지는 스크루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구애나 이런 거. 항상 뭘 끌려면 어딘가 자꾸 끌어야 돼. 그렇잖아. 얘를 끌어당기려면 나는 여기를 부잡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같이 끌려가지 끌면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어 치아에서는 항상 치아끼리 할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3번을 움직이고 싶지만 3번도 6번에 대해서 앵커가 되지 사실. 그래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심플 앵커러지라고 티핑이 일어나는 거. 이 사람 그렇게 이름 붙인 거야 이 앵글이. 그래서 티핑을 허용하는 거 그런 거는 쉽게 얘는 그 심플 앵커리지는 더 많이 움직이고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는 저 적게 움직이고 정도의 차이지
예를 들면 교정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면은 앞만 뒤로 가나? 뒤도 앞으로 이제 같이 오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더 보강을 하느냐. 얘를 많이 오게 하고 싶으면 그런 것뿐이지 항상 상대적인 거야. 힘은 앵커리지는 상대적인 거야. 근데 그거 상대적인 걸 없애는 게 스크루야. 스크루를 보면 스크루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끌 수가 있는 거지 스크루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옆에 매지할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티핑을 시킨다면 이렇게 이렇게 뜬 치아를 이렇게. 견치가 바디리하게 잘못 뛰는 경우는 적어. 뿌리는 다 제위, 이건 거의 제위치에 있어. 이 앞부분이 움직이는 거지, 앞부분, 윗부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 견치가 막. 나오기엔 이렇게, 여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리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디리하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 요걸 이렇게 티핑을 일으켜주는 견치가 이렇게 된 경우는 티핑을 시켜주면은 이게 맞는 경우가 많아서 티핑 일어나고 요건 바딜리하게 이렇게 됐다 조금 움직였다 요거는 심플 앵커리지가 됐지 처음에 스테이셔널 앵커리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요 하나 요요두 개만 할게 그래서 우리가 치아는 3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기준을 잡았을 땐, 만약에 이게 수직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수직에 대해서 항상, 이 장축이 기울,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기울기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쓴게 아니에요. 근데 치아마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지오 디스탈로 기울어진 정도를 팁이라고 해요. 치아는 항상 팁 값이 있어. 자기 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보기가 딱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팁은 뭐라고? 메지오 디스탈에서 볼때 기울어진 거. 그게 팁이야. 네, 버커링 걸로 볼 때, 버커링 걸로 볼때 기울어진 게 있지. 여기도 기울어진 게 있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토크라고 불러. 토크라고. 그러면 여긴 토크가 바깥으로 되어 있지. 여기는 토크가 안으로 되어 있지. 그 토크가 또다 치아마다 달라, 값이. 그지? 팁과 토크. 팁과 토크, 그러니까 치아를 움직여주려면 팁도 조절해야 되고 토크도 조절해야 돼. 근데 그걸로 뭘로 조절해? 철사하고, 브라켓하고, 뭐 고무줄하고, 기타 뭐 등등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결국 뭐를 도와주는 거야? 팁, 그치? 팁과 토크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이게 치아가 이 그림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돼 있지만 팁이 약간 삼각전체는 이렇게 돼 있고 측조체는 좀더 많고 견치는 팁이 거의 없고 소고추도 팁이 거의 없고 6번 팁이 약간 있고 약간 이런 식이야. 팁 값이 달라. 그러니까 치아를 볼 때, 눈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팁을 볼줄 알아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아,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럼 저거를 템포러리 혹시 만들더라도 그런 게 딱딱 보이면 다르다. 자, 그래서 치아는 약간 앞에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이제 브라켓으로 어떻게 쭉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거 해봅시다. 스테이셔너리 앵커리지, 심플 앵커리지, 또 뭐야? 팁, 토크. 여러분 다 이런 단어들 알면 이제 기본을 깔아놓으면 그다음부터 쉬워. 익숙하게 합시다.